과 국내 유통조직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약사가 연관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얼마든지 그쪽 조직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죠. 이 첩보 영화 보듯이 네네. 예, 진짜 007 작전 해가면서 공급을 하잖아요. 네. 추적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조직하고 연계돼서 약사들이 구매를 하겠죠. 예. 환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더 따지는 일부 약사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천모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 거지 가짜라고 생각은 안 한 거죠. 이렇게 취재를 하는 와중에도 황당한 상황은 계속됐는데요. 약국의 약사는 분명히 남자입니다. 약을 팔고 있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진짜 약사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약사 선생님 지금 계세요?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약사.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건소의 조치를 안 하진 않기 때문에 약국은 어차피 거기서 어디서 도망가신 분들이 아니고 다 영업정지를 받으세요. 그러나 과거 약국 행정 처분을 확인해보니 일정 기간 영업정지 후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처방을 그대로 지어주는지 안 그러면 다른 약을 갖다 지어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약국에 가면 이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약사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환자의 권리, 네. 뭐 일반인의 권리라는 것은 확인하는 거니까 약사님을 찾으셔서. 약사 면허증과 실제 약을 조제해주는 약사가 일치하는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한 후 그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약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입력하고 약의 모양이나 색깔을 선택해 검색하면 내가 어떤 약을 조제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능과 복용 방법도 알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 의약품 판매,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요즘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요즘은 이 축의금 봉투만 봐도 겁이 날 지경인데 살짝 그렇긴 해요. 그래도 축복할 일이죠. 예. 게다가 요즘은 골라하는 결혼식이 또 인기라고 하네요. 그럼요. 딱 한 번 뿐인 결혼식이니까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무중력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가 하면 또 공중에서 부케를 던지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결혼식 한번 올리러 가보실까요? 세계 각국의 독특한 결혼식으로 초대합니다.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 그런데 사진 속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요. 예. 비행기 안에서 둥둥 떠 있는 것도 모자라 아예 거꾸로 매달려 있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모닝와이어 통신원 김영권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입니다. 미국에서 공중에 떠서 올리는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결혼식엔 반드시 비행기가 필요한데요. 비행기 안 사람들 모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비행기가 상공 10km에 도달했을 때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무중력 결혼식을 하려면 한화로 2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네요. 아유, 돈이 좀 드는군요. 중심 잡기도 어렵고 거꾸로 매달려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고 반지를 나눠끼는 신랑 신부의 모습은 행복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결혼식이 더 기가 막혀요. 무장한 하객들이 눈보라를 날리며 도착한 이곳은 바로 빙하로 둘러싸인 북극이거든요. 북극 결혼식을 위해서 웨딩드레스도 포기한 신부. 세상에 이보다 쿨한 결혼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북극만큼 쿨한 결혼식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복장까지 제대로 갖추고 남극에서 올리는 결혼식인데요. 예. 그때 결혼식장을 찾은 펭귄 한 마리, 이 특별한 하객이 찾은 만큼 더 행복한 결혼 생활 기대되네요. 네, 다만 북극, 남극 모두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캐나다에서는요, 사서 고생하는 결혼식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눈에 봐도 험한 산을 암벽 등반하는데 아찔한 곳까지 오르고 또 오른 신랑 신부. 결혼식 한번 하기 정말 힘들어 보이죠? 땀까지 뻘뻘 흘려서 결혼식 제대로 올릴 수 있을까 했더니 옷을 싹 갈아입고요.
그림 같은 산 정상에서 낭만적인 결혼식 올렸습니다. 멋지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 더 높은 곳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